자, 그리고 오늘 12시 조금 넘어서 끝난 대통령 취임식, 많은 국민들이 TV로 시청을 하셨죠. 하지만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오늘 있었던 취임식에 대해서 중요 장면들, 그리고 또 취임사에 담긴 의미들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년여 만에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면서 국정 철학이 담길 취임사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렸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취임사에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집약돼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취임사 들어보시죠.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거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 오늘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긴 대목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먼저 앞부분에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먼저 짧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대통령이 강조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빠른 성장이었습니다. 빠른 도약과 성장. 자, 빠른 성장, 친기업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뜻일지, 글쎄요, 지금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게 바로 도약과 빠른 지금 성장이었거든요. 어떤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취임식이 시작될 때 가장 특징적이었던 것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180m를 걸어가면서 국민 속으로 국민과 함께 국정을 운영을 하겠다라는 이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취임사에서는 이 도약과 빠른 성장을 통해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이렇게 지금 그 국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약과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오늘 그윤 대통령의 그 취임사 빠른 성장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아, 빨리 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에서 좀 거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정을 빠르게 속도감 있게 성장시키려고 하는 대통령의 발목을 혹시라도 야당이나 국회에서 잡게 되면 이 빠른 성장의 걸림돌이 될수 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반지성주의가 지금 민주주의의 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을 가리고 자기 편 중심으로 사고하고 그렇게 해서는 빠른 성장의 걸림돌이 될수 있다. 아마 지금 여소야대 상황을 상당히 우려하면서 국민이 기대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도약과 빠른 성장이 필요하다. 이걸 위해서 이 국민 그리고 국회도 특히 야당도 좀 도와달라. 이런 메시지가 빠른 성장에 좀 담겨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취임사 중에 첫 번째 메시지를 지금 제가 여쭤봤는데, 이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회 양극화를 언급했고요. 그리고 또 자유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게 풀어서 좀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게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이다. 그 갈등의 원인은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이다. 경제적인 원인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저성장과 대규모 실업을 해결해야지 지금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진단도 결국은 성장. 그것도 성장 가운데서 또 빠른 성장을 이뤄서 기회를 늘리고 일자리를 좀더 많이 제공하고 이러면서 사회 계층 이동성을 확대해 나갈 때 바로 이런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사회적 갈등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갈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을 하나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경제적인 자유의 의미도 있고 정치적 자유의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경제적 자유의 의미로 얘기하자면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처럼
기업들의 규제 완화, 그리고 민간 주도로 해서 성장을 이뤄나겠다. 이런 기업의 기업 경영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시장 자유주의적 자유. 이게 하나의 개념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치적 의미에서의 자유라고 하면 개인의 자유의 확장을 얘기하는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정치적 자유의 확장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런 면으로 보면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반지성주의 이런 개념하고 좀 맞닿아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소수의 힘도 존중하고 또 그런 자유 속에서 민주주의가 좀 더 꽃을 피우게 하겠다. 뭐 이런 개념하고 같이 좀 맞닿아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분 다 앞서 언급을 해주신 이 반지성주의. 윤석열 대통령 오늘 취임사에서 이 빠른 성장과 함께 이어서 반지성주의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 부분 들어보시죠.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입니다.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 국민은 많은 위기에 처했지만 그럴 때마다 국민 모두 힘을 합쳐 지혜롭게 또 용기 있게 극복해 왔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힘으로 억압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썼는데 누가 들어도 지금 현재 국회의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여소야 대 상황을 의미한다기보다 네. 최근에 있었던 소위 검수완박 법안, 뭐 수사기소 분리 법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이 보여줬던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도 저 안에 일단 들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저게 이제 이 반지성주의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결론적으로 다수의 힘으로 어떤 의견을 관철하는 것보단 소위 말하는 진실, 과학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것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이게 특정한 양 세력의 이해관계 때문에 상대방이 하는 것이 옳아도 일단 무조건 반대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의회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형식적으로는 괜찮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그 국회의 그 성장이나 정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 같고요. 제가 반지성주의 정치 극복을 계속 얘기하시는 건 결국 지금 여소야 대 상황에서 이제 지금 야당도 앞으로 우리 일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는 얘기도 네. 포함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전한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도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들어보시죠.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됩니다.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전 세계 어떤 곳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전부터 자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여러 번 강조를 했었죠. 이번 취임사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핵개발 완성을 이 만천하에 선언한 그런 상황에서 자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취약한 평화가 아닌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하겠다.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대북 정책을 비롯한 이 외교 행보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측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서 좀 주목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한반도가 처해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되 북한에게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 기시감이 있긴 합니다만 과거 이명박 대통령 때 비핵 개방 3천을 연상시키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했을 때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경제발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 그런 계획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시작은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시대에도 과거 문재인 시대와 마찬가지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 또는 북측 이 당국이 어떤 화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화가 급진전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또는 남북 공동 이 경제 번영을 위한 이 첫 단추를 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화의 메시지가 이 북한이 어떻게 화답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